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습니다. 네, 정말 세련된 무슨 바 같기도 하고요. 이 부엌이 아주 그냥 깨끗하고 아늑한 느낌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께 더욱 알차고 맛있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맛 하면 이분인데요. 이분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제철 레시피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요리 연구가 박경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맛내기의 고수가 돌아왔다. 맛과 영양을 살린 똑 부러지는 레시피로 제대로 맛낸 일품 요리를 만드는 인기 요리 연구가 박경신. 예, 가을철에 결실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결실에 많이 나오는 재료를 선택을 해서요. 그걸 가지고 건강을 활력 있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신 선생님과 함께 요즘 먹기 좋은 풍성한 재료로 활력 충전, 제대로 맞는 제철 밥상을 차려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네. 저희 주방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새로운데 어떠세요? 예, 저는 네. 새 집에 초대받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선생님이 예. 이번 한 주 아주 제철 재료로 네. 아주 맛있는 그런 레시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요리 준비하셨나요? 오늘은요. 영양밥하고요. 네. 매콤한 낙지볶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영양밥과 매콤한 낙지볶음입니다. 네. 재료부터 알아보죠.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차진밥에 인삼부터 은행까지 온갖 원기 보충 재료를 넣어 만든 영양밥과 낙지와 고추장 양념의 환상궁합. 밥 반찬 술안주를 불문하고 인기 만점인 매콤 낙지볶음. 재료 알아볼까요? 영양밥 재료는 맵쌀, 찹쌀, 인삼, 배추, 밤, 은행, 당근, 표고버섯, 우엉, 연근, 닭가슴살, 청주, 간장, 소고기 국물. 닭가슴살 밑간 재료는 간장, 청주, 흰 후춧가루. 매콤 낙지볶음 재료는 낙지, 홍고추, 풋고추, 양파, 대파. 양념 재료는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소금, 참기름, 통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영양밥과 매콤 낙지볶음. 재료 준비 끝! 자,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네.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요리, 영양밥입니다. 네. 일단, 영양밥. 근데 쌀이 두 가지지요? 쌀이 두 가지네요? 예. 네. 맵쌀하고 제가 찹쌀을 준비했는데 네. 날거였을 때는 찹쌀이 하얗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불려놓으면은 색깔이 하얀 게 더 백미예요. 와, 이게 맵쌀이 예, 이게 찹쌀이군요. 예. 색깔이 다르시죠? 예. 자,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불려서 준비해놓고요. 그다음에 밤도 있네요. 예, 밤은 밤토실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아주 좋은 영양이 많고 토실토실한 어린이들한테 예. 밤토실. 네. 그래서 비타민 C도 많고요. 아주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 껍질 벗겨서 네. 혹시 추석 때 남은 네. 게 있으면 지금 껍질 네. 벗겨서 이렇게 썰으셔도 돼요. 한 4등분 정도 하시면 네. 좋고요. 네. 그다음에는요. 제가 인삼을 준비했는데요. 네. 칫솔 같은 솔로 문질러서 씻은 다음에요. 잔뿌리는 이렇게 떼어서 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잔뿌리는 이렇게 떼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예, 한 3cm 길이로 썰고요. 네. 그다음에 네. 예, 싹이 났 어떤 자리는 떼어내시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썰어서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네. 인삼도 영양이 많으니까요. 가을에 수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삼도. 이게 또 밥의 배잖아요. 향하고 예, 영양이 그렇죠. 다. 네네. 그다음에 표고버섯인데요. 네. 말린 표고를 쓰셔도 좋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생표고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말린 표고는 불려서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이거는 대추예요.
대추. 대추는요, 여러분들이 네. 보시면은요, 네. 그냥 이렇게 포를 많이 뜨시잖아요. 네. 포를 네. 뜨면은 살이 이렇게 씨에 많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네. 이거를 이렇게 누르거나 자근자근 두들겨서 아. 하시면은요, 씨에 살이 많이 안 묻고요, 씨만 이렇게 싹 빠져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예, 이렇게 씨가 예, 씨만 싹 빠지죠. 살이 많이 안 붙지요. 누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렇게 대충 썰어서 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네요. 그다음에요 네. 우엉을 준비했는데요. 우엉이요? 우엉을 이렇게 손가락 엄지 손가락 굵기로 준비를 하셔서 감자 깎는 칼로 껍질을 벗겨서 제가 여기에다 아. 이렇게 연필 깎듯이 깎을 거예요. 한번 아. 해보시겠어요? 여기 손가락 굵기보다 예. 굵으면 안 좋은 속에 건가요? 바람이 들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연필 깎듯이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우엉을 연필 깎듯이 깎아서 썼거든요. 아, 이렇게 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성질이 예. 많고 그래서 예. 그렇죠. 30년 전에요 조리사 면허 시험에 우엉을 연필 깎듯이 깎아놓으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깎아갖고 딱 접시에다 담아놨어요. 요거를 여기 아니라 요거를 그래서 이건 어째냐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셨대요. 아, 아. 재밌지요? 아 우엉은 연필 깎듯이 깎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거를 내군요. 요리에다가 요걸 꽂아서 아 예. 얇게 썬 거를 쓴 거죠. 예, 네, 썬 거를 쓰시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또 연근 연근이에요. 연근도 뿌리 채소.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거는 칼날이 두꺼운 걸로 하시면은요 잘 풀어져요. 그래서 칼날이 얇은 걸로 너무 칼날이 두꺼우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썰으셔가지고 대충 마구썰기로 써시면 돼요. 마구썰기로 썰어서 물속에다가 같이 담가 놓는데요. 한 뭐 한 10분 담가 놓을까요? 예, 10분. 네. 기르면 30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담가 놓고요. 당근이에요. 당근이에요. 당근은 예, 이것도 뿌리 채소지요. 네. 그래서 대충 썰어서 예, 채 써는데 아주 곱게 채 안 썰으셔도 돼요. 저가처럼 칼을 앞에 붙이고 뒤만 들었다 놨다 하시면 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썰을 수 있어요. 아. 칼을 전체로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여기다 준비할게요. 당근까지 다 넣었습니다. 네. 네. 이제는 네. 닭의 가슴살을 조금 준비하시면 좋아요. 닭가슴살을 네. 또 넣어요? 네. 아주 단백질이 풍부한데 요즘 닭가슴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최고죠. 좋고요. 이렇게 가슴살을요 네. 얇게 저가처럼 생선 포뜨듯이 이렇게 칼을 앞쪽으로요 네. 저가처럼 이렇게 하시면 네. 얇게 저며져요. 이렇게 물컹물컹한 거는 썰기가 힘들지요. 그다음에 칼을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썰으시면은 아주 잘 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하세요. 요건 밀가루 안 하나요? 해야지요. 해야죠. 그릇을 네. 그릇을 조금 큰 거 주시면. 거기에다가 이제 술을 조금 술을 넣어야죠. 넣고요. 고기니까. 네. 그다음에 간장. 닭살이에요. 아니, 간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흰후추예요. 그래서 흰후추를 넣고요. 살짝 양념을 해서 준비를 하세요. 자, 이러면 이제 영양밥에 들어갈 거 웬만한 거 다 네. 들어간 거예요. 네, 밥 다 다가 아니라 그냥 다 들어갔네요.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제가요 여기에다가 네. 뭘 준비하냐면은 예, 네. 이렇게 돌솥이나 뚝.